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같이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묵상하고 또 5분 메시지 나누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9월 18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자,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사무엘하 3장을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할 텐데요. 3장 1절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운전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속도,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뭐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차의 상태에 따라서 항상 변하는 문제이지요. 그런데 그거 변한다고 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시간 조금 더 걸릴 것 같으면 일찍 출발하면 됩니다. 그러나 방향은요 언제든지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에는 결코 도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방향은 바릅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늦어도 좋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좋습니다.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집안은 다윗과 사울의 집안입니다. 어떻게 틀린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매, 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이고 뭐 그동안 전쟁도 많이 했겠죠.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전쟁을 하고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전쟁이 점점 힘들어지고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의 방향은 살아가는 쪽인데 다른 한쪽은 죽어가는 쪽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방향은 맞는 것이고 사울의 집안의 방향은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요, 결국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사울의 집을 떠나셨고 반면에 또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역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본문처럼 시간이 오래되고 걸린다고 해도 하나님 쪽으로 맞는 방향에 서 있는 다윗의 집이 결국 흥해가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잘못된 방향의 사울의 집은 망해간다라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오래 끌었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문제,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문제, 회복되지 않고 방치된 지 한참 된 관계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는가 라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질 것입니다. 거기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가려는 사람은, 즉 방향을 제대로 잡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을 먼저 잘 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는 이야기들은요, 다윗이 왕위에 오를 무렵에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이 많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 본문을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왕이 됐는데 아브넬의 도움을 받아 왕이 됐는데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넘어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다윗의 아내 되었던 사울의 딸 미갈이 있는데 그 미갈이 다시 다윗에게 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미갈은 발디엘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시 깨지고 미갈이 다윗에게 갑니다. 한편 다윗을 만나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 했던 그 아브넬은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일전에 있었던 전쟁에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기에 요압은 동생의 복수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일을 알고 다윗은 아브넬을 위하여 장사를 지내줍니다. 비록 아브넬이 적이기는 했지만 자기를 도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였기에 다윗은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동시에 다윗을 돕겠다는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경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극 같은 드라마에서 보면은 막 얽히고 설키고 어떤 그런 복잡한 흐름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느껴집니다. 그 본문의 복잡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끄신다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심지어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십니다. 예, 악한 자를 통해서도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역사를 인도해 가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씩 좀 볼까요? 이스보셋입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이면서 아브넬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지도 않았지요. 그저 아브넬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지만 결국은 아브넬과의 불화로 힘이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라지 않은 나무, 그 가지들은 잘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또 아브넬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이스보셋에게 붙였다가 다시 다윗에게로 갑니다. 큰 대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가 살아야 할 길을 알고 이리저리 붙어 다니며 사울의 첩과 간통을 하기도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다윗의 장관, 군대 장관 요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죠. 다윗 보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 아브넬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다음 또 요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압. 다윗의 사람이기는 했지만 다윗의 밑에 있었지만 다윗처럼 힘이 아니 다윗보다 힘이 강해 보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39절에서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만 힘이 약해서 요압을 제어할 수가 없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 말은 요압이 일도 잘하고 또 큰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왕이 만나고 있는 아브넬을 자기가 개인적인 복수의 원한 때문에 죽였다. 이것은 또 틀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다가 솔로몬에게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의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말을 많이 한 것 같지만 결국 너가 처분해라 솔로몬,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결국 그대로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살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만나게 될 수도 있겠죠.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사람들 결국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들의 삶과 방향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방향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긴 하는 것이죠. 이 혼돈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가는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혹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한 주 시작하는 이 월요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